예, 다음은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아시안컵 이후에 대표팀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오히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와의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토트넘 소속팀으로 복귀하면서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I don't know. It's, I would love to say thank you. And what can I say? It's just huge honor to getting reception like that. And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 it up.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for my whole my life until I die. And I will make sure that we make it something special. Try to make it happen this year. 자, 이건 변호사님. 네. 손흥민 선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 좀 헬쓱해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 이후에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뭐 따로 표명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구단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있었던 한 주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있었던 복귀전에서 본인이 투입될 때 팬들이 굉장히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그런 환대를 받을 때 마치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예. 그게 그동안 아시안컵 이후에 본인의 마음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고 심경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감독은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감독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느낄 때 집단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리더십이 있는 것인데 예. 손흥민 선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선수다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하고 지금 논란 이제 하극상 논란인데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과도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혹시 뭐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 해당 기업과 이강인 선수 간의 이 광고 계약 뭐 체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통상 이 광고 모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 통상 들어가는데 이때는 보통 본인이 받은 광고료의 2배에서 3배까지를 물도록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해당 기업에서 정말 이강인 선수 으로 인해서 본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판단되면 이 위약금도 이 선수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선배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 과연 이 상황 어떻게 타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